김제 돌직구 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제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의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피의자 측이 새로운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이 운동 후 샤워를 할 때 속옷을 챙기는 역할까지 비서가 해야 했다는 겁니다. 잠시 후에 추가 폭로한 내용 무엇인지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피해 여성 측은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속옷 침부름에 낮잠 깨우기, 성추행은 일상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야당의 요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돼서 야당의 요구를 듣겠다라는 것이고 또 협치를 문재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협치를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과 무색하게 상임위 모두를 민주당이 다 차지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이 다소 민망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7대5 불과 2표 차이 이재명 지사의 운명을 가른 공표 해석 결국 이재명 지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과가 나왔죠. 대법원에선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발언한 것은 의도를 갖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방송에서 표현의 자유 최대한 인정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가 아니다라는 논리도 대법원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7대5였습니다. 불과 2표 차이로 이 지사의 운명이 뒤바뀌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번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가부는 시스템이 안 돼 박원순 보고 못 받았다. 조선일보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여가부가 부정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장의 성비위 의혹이 잇따르는데 성폭행 피해자 보호 주무 붙이면서 대책은커녕 앵무새처럼 검토 중이라고 반복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고요. 앞서서 정의연 관련된 자료도 거부하는 등 사안에 따라서 여가부가 정치 중립을 잃고 신뢰를 잃었다라고 매섭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여가부 예산이 37배로 증가해왔다라는 것을 콕 집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입니다. 현 정부의 노인 취업자가 124만 명이 늘 때 청년들은 18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안타까운 한 단면을 한국경제가 조명을 했습니다. 청년의 고용률이 노인의 고용률보다 낮다라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그래프 보시면 고용률이 역전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이렇게 늘어야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급기야 이게 고용률이 역전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시대의 청년율의 실업률이 높은지 취업하기 어려운지를 반증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검찰 출신의 젠틀맨 김광산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 김병민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에서 정무부시장님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이자 한양대학교의 겸임교수인 김수경 교수님 모셨고요.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입니다.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심기. 비서에게 시장의 심기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나 봅니다. 잠시 후에 추가 폭로 다뤄보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감당. 세 번째 키워드는 협치. 오늘 중요한 이슈들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측이 추가 폭로를 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속옷 심부름에 낮잠 깨우기. 피해자 측은 성추행이 일상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로 폭로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직 비서 A씨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일단은 주말 새벽 마라톤, 시장이 마라톤을 뛸 때 동행할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이 마라톤 할 때 여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비서가 함께 뛰면 기록이 50분 안에 들어온다. 굉장히 기록이 잘 나온다. 너도 주말에 이번에 또 시장님 옆에서 뛰어! 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박 전 시장의 낮잠 깨우기도 비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시장이 여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야, 이 남자들이 깨우면 기분 나빠해. 라는 말로 뒤집힐 수 있는데 남성 수행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이 침대 딸린 내실까지 들어가서 박원순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일을 도맡았어야 했다라고 피해자 측은 폭로를 했고요. 박 전 시장이 운동 뒤에 속옷을 챙기는 일도 그리고 박 전 시장이 운동 마치고 샤워를 할 때 근처에 속옷을 가져다 줘야 하는 일도 그리고 벗어둔 운동복과 속옷을 봉투에 담아 시장 집에 발송하는 일까지 여성 공무원이 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 박 시장의 혈압을 체크하는 일도 비서의 역할이었다라고 주장하며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자기라는 표현을 썼군요. 자기가 재면 내가 혈압이 높게 나와 기록이 안 좋다. 성희롱적 발언을 수차례 들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직 비서 A씨는요. 혈압 체크는 가족과 의료진의 역할이다. 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여비서의 업무로 부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은 여기 비서는 얼굴로 뽑나봐 라는 발언들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 폭로인데 이재명 기자, 이 폭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충격스럽습니다. 특히 박 시장이 운동한 후에 샤워를 할 때 벗어둔 속옷과 새로 갈아입을 속옷을 챙기는 역할까지 이 피해 여성 공무원이 해야 한다. 이게 쉽사리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폭로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특정해서 의도를 갖고 성폭력, 그러니까 성추행, 성희롱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서 아주 쉽게 성추행, 성희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속옷을 갖다 줘야 되고 입은 속옷을 다시 정리해서 시장 집으로 보내야 되고 그것뿐이 아니라 내실에서 자고 있으면 여성 비서가 깨워야 시장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깨워야 됐었고 마라톤도 마찬가지죠. 여성과 같이 뛰면 성적이 잘 나온다. 그래서 같이 뛰어야만 했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일상적이었다는 거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의료진이 해야 됐던 혈압 체크도 예. 여성한테 맡겼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가 재면 오히려 혈압이 높게 나오는데 그게 성희롱적 발언인데 사실 박원순 시장하면 취임하자마자 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가장 먼저 성평등 위원회도 만들고 젠더 특보도 두고 누구보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결국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결국 문화를 만들지 못한 거고 그 문화를 만들지 못하는 데 있어서 박원순 시장 자체가 머리로는 굉장히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생활에서 상대의 관점에서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를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발언들을 했다 이런 것들이 어제 폭로의 핵심 중요한 이제 중심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서울시장실 자체에서, 비서실 자체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 성폭력이 매우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이것이 어제 여성단체 주장이고 그것이 굉장히 네.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이번 성폭력, 성추행을 그냥 묵인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종의 조장을 해왔다. 이게 지금 어제 여성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여부는 어쨌든 진상규명 등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겠지만 만약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수용 교수님 참 제가
질문을 여쭤보기도 좀 민망스러운 대목들이 어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정말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물론 이게 사실로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시장이 갈아입은 속옷까지 챙겨서 보내야 했고, 여비서가 꼭 깨워야만 기분이 좋다. 시장님께서 남자 수행비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적인 함의가 다 이렇게 결합된 감정 노동을 시킨 거죠. 그리고 정말 이 비서분은 아침에 눈뜨기, 정말 그 직장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뜨기가 싫고, 그냥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 같고, 하나의 거대한 조직적 차원의 어떤 공범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 지금 방금 전에 소개된 내용뿐만 아니라, 뭐, 이제 시장님의 뭔가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비서가 시장님의 그 감정을 챙기기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야 내가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혼나지 않고 그 결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 비서가 잘 감정을 챙겨달라는 얘기까지 주변에서 했고 다 공범이에요. 다 공범이고 방조한 사람들이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징계하고 아주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물론 뭐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징계를 하지만 그 징계가 매우 미미해요. 예. 뭐 기껏해 아주 징계가 심해봐야 뭐 감봉 정직이고 대부분 경고 있으나 마나한 그 징계를 받는다고요. 경고 있어봐야 아무 별 이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미진하게 처리해가지고는 도저히 이러한 해악이 폭폭해질 예. 수 없다고 보고요. 그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 딴에는 해결을 한답시고 뭐 중간에서 무마하려는 사람, 화해시키려는 사람 아니면은 뭐 걱정한다는 척하면서 그런데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어라고 조언하는 사람 이렇게 2차 가해로 이걸 덮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이 사람들 다 잡아내가지고 철저하게 징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공범이다. 모두 다. 공범이에요. 정말. 김수영 교수님의 사실을 전제로 한 견해인데요. 특히 김용주 의원님 몇 가지 좀 대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가 알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과 지금 피해 여성이 이야기를 한 2차 폭로의 내용이 너무 뭐랄까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박 시장이 어린 여성 비서를 향해서 자기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내 건강이 안 좋아 라는 발언도 매치가 잘 안 되고 시장님이 낮잠을 자는데 굳이 여성 비서가 깨워야 된다? 뭐 조간신문에서는 남성 수행원이 있었음에도 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그걸 왜 또 남성 수행원까지 갑니까? 알람시계 있는데. 알람이 깨워야죠. 알람이 깨워야죠. 그리고 시장이 운동한 속옷을 왜 그 뭐 여비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왜 비서가 챙깁니까? 본인이 챙겨야죠. 뭔가 매치가 안 돼요. 네. 시장님이 이제 8년, 8개월, 9년 가까이 시장을 돌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바뀌었느냐.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큰 더 큰 문제였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몇 가지 지점을 얘기하는데 한국의 남성 문화가 이렇게 관료사회나 어떤 직장사회에서 만연돼 있다. 그야말로 젊은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그것이 뭐 공직이든 뭐 개인 회사든 간에 일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반적으로 나타났고 더 문제는 그렇게 해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죠.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시키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 옷을 왜 여직원이 갖고 오게 하느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마치 조선시대의 양반이 말하자면 자기 머슴 등에 업혀가면서 어떻게 하면 머슴을 편하게 줄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생각은 젠더 페미니스트적인 걸 하지만 실제로 본인 앞에 닥친 여비서하고의 자기 관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다만 이제 자기라는 표현은 일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남자한테도 쓸 수 있고 그런 말 뿌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예. 불만의 내밀한 뭐 자기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은 그랬을 때 당당히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박 시장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크게 내 큰 소리를 치고 비서실장한테도 다시는 이런 일을 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는 아쉬운 부분은 여직원도 이런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당당하게 어딘가 예.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서울시가 조사해야 될 지점들은 그런 겁니다. 수많은 젠더 특보도 뭐 젠더에 관련된 부처나 사람을 뽑아놓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예.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젠더특보가 사실 피해자를 위해서 젠더특보가 일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를 위해서 일한 꼴이 되고요. 김영주 의원님 보시기에. 아,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시장님이 어떻게 문제가 되냐. 지금 현재 시내의 매뉴얼도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시장이 다 컨트롤 하게 돼 있지 시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공직사회에서 장가부 즉 이것이 아무리 우리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든 뭐 공직선거로 인한 네. 장이 뽑혔다 하더라도 그 부가 해야 될 역할, 비서가 해야 될 역할은 공적 역할이나 시장님이 네. 적절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건 미국의 엉터리 같이 보이지만 미국 사회가 선진화된 부분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부와 장, 또 대통령과 장관, 보좌관 간의 갈등 관계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비서든 누가 되든 여직원이 들어갔을 때는 항상 남자가 같이 배석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시 정립돼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물론 해당 피해 여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었고 상당히 그 부분이 좀 공감되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변에서 야, 네가 시장님 신비를 잘 관리해야 우리가 또 결제도 잘 받을 수 있다. 원래 네 역할이 그런 거야. 라고 속옷 심부름 뭐 낮잠 깨우는 혈압 이런 심부름 했을 때 시장이 나서서 야, 뭐 하는 거야, 니들. 지금 뭐 해? 여성 누구 씨에게 이런 일을 시켜. 굉장히 부적절해. 이런 거 하지 마. 내 속옷은 내가 챙겨. 라고 말을 했었어야 됐다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김영주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해당 피해 여성이 수차례 인사 이동을 요구했었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2015년 7월 비서실 발령, 강도 높아지는 성추행에 못 견뎌서 2016년 1월 6개월 만에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 그런데 번번이 거절당했다. 8차례 부서 좀 바꿔주세요. 부서 좀 바꿔주세요. 요청 끝에 2019년 7월에 인사 이동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7개월 뒤에 인사 담당자가 다시 비서실로 와라. 그때 이 피해 여성이 성적 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서 고소하겠다라는 워딩을 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인사 담당자가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안 했다라고 피해자들은 현재 피해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박 시장을 고소한 이후에 박 시장 주변의 이른바 시청 직원들로부터 상사로부터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피해 여성 측 주장에 따르면 8일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후 서울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연락해 와서 피해자를 압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은 이렇다는 건데요. 정치적 진영론이나 아, 그거 뭐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마! 라는 발언.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 정치적 진영론에 휩쓸리지 말라. 힘들었겠다. 근데 기자에게는 좀 아닌 것 같아. 문제가 있었다면 자세하게 밝혀야 한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힘들 거야. 서울시는 이 같은 회유와 압박 시도 의혹에는 현재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병민 비대위원님, 지금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특히 서울시의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이 이 피해 여성의 증언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라면 이것은 회유와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까? 회유와 압박을 넘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면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압박을 넘어서 협박의 수준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을 정치적 진영론이라고 얘기를 한 것인가에 대해서 귀를 좀 의심케 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여성이 미투를 호소하고 있는 모든 목소리들이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특정 정치인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는 다 진영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 피해 여성이 어느 날 한순간에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비서실에 들어가고 6개월 만에 성폭력의 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인사 이동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6개월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면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8차례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부서를 바꿔달라고. 8차례. 그 8차례 요청을 도대체 누구에게 했는데 그 요청이 묵살당했는지를 서울시가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내부 인사들이 과연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많은 문제들을 서울시 있는 관계자들이 어느 누가 같이 공범처럼 얽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현직 관계자부터 별정직, 임기직 정무보좌관, 비서관 중 일부가 8일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밝혀내는 건 고소를 하고 나서 사법당국을 통한 이 밝혀낼 수 있는 일들이 진행될 텐데 권력과 힘을 가진 인사들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피해 여성의 전화기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나와서 지은 죄가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그 전현직 공무원들이 예. 서울시 직장 선배로서 여성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의도든지 간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결된 사람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걱정의 차원들을 넘어서는 협박의 취지로 드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다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 내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도 이제 앞으로 상세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문제에 대한 진상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권력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하게 되는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이 지금 벌써부터 이 여성을 향해 입에 담을 수 없는 2차, 3차 가해에 대한 얘기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고 피해 여성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무수히 많은 공권력을 활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이 시금석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예. 문제가 있다면 자신 있게 용기 내서 나와서 지난 잘못을 고하는 그런 용기를 예.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지도부의 입장으로 말씀 주신 건데 이거는 뭐 회유와 압박을 넘어선 협박이다. 그 이상의 부적절한 행동들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김수경 교수님. 짧게 그냥 아까 그 걱정이 돼서 한 말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그 전현직 공무원들 선배들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돼서 근데 특히 서울시처럼 뭐 성평등 도시를 뭐 표방했던 이런 도시는 더 심할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그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받아요. 그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받았을 때는 자기가 들었는지 이름도 써야 되고 사인도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가면은 이런 얘기해요. 회유와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랍시고 혹은 뭐 사건을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고 해서 이렇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는 것은 엄연히 2차 가해 해당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교육을 수차례 받아요. 아, 그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고 매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몰랐고 자기는 정말 좋은 의도로 피해자를 정말 걱정해서 했다는 변명은 전혀 여기에 해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수사를 많이 해보신 김광산 변호사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종합적으로 다 보셨어요, 김 변호사님. 피해 여성 측의 성추행 일상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을 지금 쭉 받고 그 가운데 그 비서실의 분위기,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 여성에게 연락해 왔던 것,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들 쭉 봤습니다. 자, 수사를 많이 해보셨잖아요. 서울시에게 이 진상 조사를 맡겨도 됩니까? 일단 뭐 저희 결론적 답은 맡기면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제로서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러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어떤 이제까지 보여왔던 정치 행보랄지 도덕적 행보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히 이제 권력자가 가해자인 경우 그 권력자라는 것은 이제 정치의 권력, 뭐 오거돈 시장이랄지 안희정 시장, 전 시장이랄지 도지사랄지 박원순 시장 같이 권력자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회사 내에서 굉장히 상급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같은 권력자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면 지금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똑같은 행태를 보여요. 예. 첫 번째, 그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무마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또 하나는 뭐 증거가 있냐? 너 네 말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신감을 좀 없애는 거죠.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꼬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면 나는 뭐 변호사밖에 없는데 저쪽은 권력자야. 내가 저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나면 그 가해자는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권력 주변인들 아니면 상급자 주변인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패턴이 뭐냐면 유로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야. 야, 정말 마음고생 심하지? 뭐 하는 거 끝에 가면 야, 이거 좋게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뭐 증거도 네 진술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 아니 내 진술 말고도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정보를 또 입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박원순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 주장이랄지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 민간 합동 조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서울시가 주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지금 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가해를 한 것처럼.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피해자가 가서 조사받을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내용이랄지 아니면 희소 사실이 이미 뭐 서울시에 전달이 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실을 밝힌다는 그런 합동조사단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임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더군다나 합동조사단이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네. 그럼 누구를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서울시 측에서 워낙 비판이 많기 때문에 면피용으로 조사단을 꾸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예.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그건 이제 김광산 변호사님의 개인 견해인데, 8차례 이제 인사 이동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오늘 보도 동아일보의 어떤 보도 내용이고요. 서울시에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현재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몇 차례 인사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서울시의 공식적인 좀 이에 대한 해명도 현재는 필요해 보이고요. 여가부도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 피해 고소인이라고 지칭을 했었던 것들이 논란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여가부가 입장을 정리한 모양이에요. 지난 14일 공식 입장 표명 당시 피해자를 고소인, 피해 고소인이라 지칭, 비판이 쏟아지자 명칭을 정리했습니다. 고소한 직원은 법령에 따르면 피해자다. 피해 고소인 표현의 유보적 입장, 구술 방식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뭐 여가부가 입장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김영주 의원님, 앞서서 네. 뭐 발언권 신청하셨는데. 네, 실제로 이제 좀 내밀한 부분이지만 부산시와 서울시가 거의 비슷한 경우로 시장이 그 직을 중단했는데, 사실은 부산시의 정무팀과 서울시의 기관 관련된 분들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거돈 정무와 박원순 정무의 태도가 달랐다. 예. 그러니까 박원순 정무는 지금 얘기 보도한 바에 의하면 말하자면 해우를 하거나 압박을 해왔다라면, 실제로 오거돈 팀들은 오 시장에 대해서 아주 강제화했다는 거예요. 빨리 기자회견하고 빨리 그만두고 꼼짝하지 마. 이런 식의 통제를 했다고. 아니 이번에도 그렇게 갔다면 사실은 박 시장님이 혼자서 산에 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하자면 측근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가 드러나는 거죠. 끝까지 그 기관장을 위해서 일하는 예. 그런 것들이 아닌 거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냉정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필요. 물론 부산시 안에서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회유와 협박도 있을 수 있었겠죠. 예. 다만 제가 아는 바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산의 정무팀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해서 그랬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해드렸고요. 여기서도 좀 아쉬운 점이 그냥 비실장이 가서 한 시간 정도 50분 아마 일정 조정하고 나와서 산에 갔다 오겠다고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서울시 진상조사에 대해서도 저는 지금 현재 진상조사는 좀 더 객관적인 기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예. 여가부도 만약 이런 식의 논쟁이 된다면 사실 여가부를 믿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까지 생각되는 거예요. 여가부가 말하자면 통일부와 국방부가 입장에 딸려줄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여가부가 가장 피해자 여성 측을 말하자면 오버하듯이 옹호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어까지도 빗마 되는 것이고, 다만 서울시가 해야 될 것은
백서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가에 대한 스스로 자기 반성적 차원에서의 예. 결과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재발되지 않기 위한 방책이 뭔가 예. 그런 차원의 어떤 결과물들은 서울시가 준비하는 게 맞다. 야, 사실은 이 서울시 부시장님을 또 김영주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더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이번 진상조사 하면 안 된다. 객관적인 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 하는 또 정부 부시장님 출신의 김영주 의원님의 돌직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9일 아침 박원순 시장과 비서실장 간의 대화에 단초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1시 39분 마지막 통화에서 고한석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일부가 취재됐습니다. 감당 어렵다. 감당 어렵다. 지난 9일 오전 9시 공간을 찾아온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공간의 오전의 대화 내용이에요.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다. 라고 박 시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에게 신경을 털어놨다라는 게 오늘 동아일보 취재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확인을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고한석 비서실장이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보겠다라며 오전 10시 10분경 공간을 떠났다라는 거고요. 공간을 나선 박 전 시장이 한 측근에게 사내의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임순영 젠더 특보가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바가 있는데 오후에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통화를 했었다라는 내용도 오늘 드러나고 있고요. 마지막 통화 1시 39분경에 5분간 통화에서 박 시장이 권석 비서실장에게 감당이 어렵다라는 심경을 토로했고요. 고 비서실장이 산을 내려오시라라고 설득을 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낌새를 권석 비서실장이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을 내려와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기자. 야, 이게 동아일보의 어떤 취재 내용인데 물론 사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단 공간에서 오전의 대화 내용은 유추해 본다면 박 시장 이미 다 알고 있었군요. 여성단체들도 문제를 제기했고 문자 메시지를 피해 여성이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게 언론사에게도 알려졌다는 것 이미 오전에 문제가 커지면 내가 사퇴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혹은 더 큰 여파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박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누가 알려줬냐 라는 게 지금 기존의 논란이었잖아요. 논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한석 비서실장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나는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얘기를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언론인들에게 했었죠.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저 진술 자체가 아무래도 고한석 전 비서실장 쪽의 얘기를 바탕으로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고 전 비서실장 얘기나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박원순 전 시장이 먼저 내가 여자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 여성 단체가 이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피해자가 실제 여성 단체 쪽에 이제 문제 제기했었고 실제 피해자가 증거로 제시했던 게 바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음란한 대화나 사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찰에 지금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예. 그 전날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리고 밤새 이제 조사를 받았던 내용들을 대부분 박원순 전 시장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후에 남인순 의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 사실 동아일보가 남인순 의원을 접촉해봤지만 통화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 쪽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임순영 전 젠더특보가 거의 보좌관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마 여성단체 쪽의 움직임, 여성단체 쪽의 분위기를 좀 알고 싶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결국 지금 제일 중요했던 어쨌든 이 사건이 성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어떻게 박 전 시장 측에 알려졌는지 굉장히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데 그 문제의 하나의 중요한 단초가 지금 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고 비서실장의 입장을 중심으로 나온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박 시장이 어디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본인의 의혹들을 알고 있었는지 인지했는지 여부가 앞으로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좀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대목은 김강산 변호사님 1시 39분에 5분간 통화를 했을 때 박 시장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이미 박 시장이 뭔가 굉장히 좀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대목 그리고 그 5분간 통화에서 비서실장이 아니 나 산에서 좀 내려오시라 라고 설득을 했지만 이게 설득이 안 됐다라는 대목 그 부분이 좀 안타깝군요. 감당이 어렵다 이것은 굉장히 약간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한선 전 비서실장도 이제 산을 내려오시라고 이제 설득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박원순 실장이 아침 9시에 이제 고한선 전 실장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얘기가 직원하고 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데 이게 문제될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부분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단지 이제 암시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원하고 뭐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받았다고 하면 비난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아주 뭐 범죄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모든 걸 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고한수 실장에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좀 더 상황을 이제 그때부터는 그전에 몰랐다 하더라도 정확히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 박원순 시장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전부 다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보면 고소를 당하면 다 모든 사람이 와서 하는 얘기 있어요. 아, 나 죽고 싶다.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라는 어떤 직위의 어떤 그런 중책에 비하면 일반 사람의 곱하기 뭐 10배, 20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비서실장이 박원순 시장을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어떤 형태로든지 주변에 사람을 있게 하든지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 나가라 한다 할지라도 뭔가 좀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굉장히 비극적인 건 좀 막을 수 있었지 않는가. 그런데 사실 이제 고한선 비서실장도 그런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그런 걸 워낙 많이 들어서 아 이때는 혼자 내버려두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강제로라도 옆에 붙어 있어야 그렇죠. 된다. 감각으로 오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뭐 혼자 있고 싶어 하는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순간만 적어도 그날까지만 견디면 그다음에 사람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극단적인 것보다는 내가 뭐 잘못했다면 반성하고 아니면 억울하다면 이걸 헤쳐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 들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실은 벌지 못하고 박원순 시장님이 저런 결단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살아 있어야 잘못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사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울하다면 또 억울한 억울하다면 또 억울한 걸 밝힐 수 있고 그런 취지로 여러모로 좀 안타까움을 또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이 앞서서 이제 김용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뭐 부산의 정무팀 개인적으로 그 어떤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그런 사례와도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이른바 발언이 굉장히 논란입니다. 부적절한 막말에 가깝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정원석 미래통합당 비대위원회 이야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진실을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박원순 성추행 서울시 스캔들 은폐 의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캔들 관련해서는 성범죄로 제가 규정하고 싶습니다. 자, 바로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한 겁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저속한 발언을 쓰면서 무슨 스캔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즉각 정의당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스캔들이라니 무슨 저열한 발언입니까? 이는 사실상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함 등에는 전혀 관심 없이 이 사안을 키워서 정쟁 사안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한심합니다. 미통당 스스로의 저열함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입니다. 자, 김병 비대위원이 오늘 나오셨는데 이게 동료 비대위원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성관계 스캔들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언을 비대위 회의에서 얘기를 한 겁니까? 이게 성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발언이 피해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야당의 비대위원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까?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동료 비대위원이지만 김병인 비대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언했든지 간에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정원석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은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정치인의 발언의 무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히 책임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있는 인사라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했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 정원석 위원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그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저희 당뿐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면서 바라보고 두 번 다시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 그리고 여기에 피해자에게 또 다른 가해를 향할 수 있는 발언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을 대한민국 정치권 모두가 함께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 정원석 비대위원에게 대해서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군요. 오늘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집이 됐고요. 저도 사실은 참석을 해야 되는데 돌직구쇼에 미리 약속이 돼 있었던 거라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께 상처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늘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2차, 3차 가해를 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YTN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이동영 씨의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내가 그때 말 못했는데 지금 용인에서 한다고 해서 내 신상을 드러내놓고 하는 거야. 지금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이 났어. 근데 자기는 숨어가지고 말이야. 뭐 말하면 2차 가해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하는데 왜 말 못하게 하냐 말이야. 이분이 YTN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인데 고소인은 지금 숨어있다.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다. 고소인은 숨어서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무슨 2차 가해를 하냐. 라고 굉장히 격앙된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논란이 됐었던 박지희 아나운서, 박지희 아나운서를 불러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연속 실검에 1, 2위를 했어요. 아, 이제 좀 제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위 박지희, 2위 박지희 아나운서. 와, 내가 오늘 4위 찍었더라고. 네, 아, 네. 아까워요. 난 1위를 못했는데. 네, 이 바닥에서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1위 못한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사과하잖아요. 나는 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떠밀려서 사과하잖아. 그럼 더 두드려맞게 돼 있어. 지금 노영희 씨가 그래서 하차한 거거든. 네. 넌 언제 하차합니까? 나는 내 모가지를 끌고 안 나가는 상황 나는 안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버틸 겁니다. 저 우리 박지희 씨한테 좋은 제가 돌파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박근혜로 바꾸면 됩니다. 박근혜로 바꾸면은 박근혜 막말 파문.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그분이 막말한 줄 알아요. 네, 감옥에서. 4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고소를 하느냐라는 박지희 아나운서까지 불러서 실검을 축하하면서 절대 YTN에서 목을 끌어도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동영 씨의 발언이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지금 뭐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김수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를 의심했어요. 제정신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귀를 의심했고요. 그냥 술자리에서 만약에 뭐 동료가 이런 얘기를 했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갔거나 정말 싸웠을 것 같은데 비록 개인 계정의 어떤 채널, TV가 동영상이긴 하지만 물론 뭐 공중파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채널에서 저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공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해. 폭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피해자에 대한 폭력일 뿐만 아니라 그걸 듣게 되는 저까지도 너무나 이건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저런 사람한테는 이게 그냥 호재일 뿐인 거예요.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했고 이런 건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한 본질도 알지 못하고 그냥 이번 사건으로 내가 한번 떠보겠다. 그리고 뭐 박원순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 혹은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 나 이런 발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크게 선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그냥 호재일 뿐인 사건인 거예요. 저런 사람들한테는 추측입니다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누가 과연 정의의 편에서 이 사건을 보고 싶어 하는지 누군가는 권력에 복무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는지가 너무 극명하게 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그 통합당의 그 정은석 그 비례 대책위원 발언도 사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자기가 복무하고 싶은 권력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정의의 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은 이걸 자기가 복무하고 있는 권력을 위해서 말한다고 하겠지만 그게 결국 자기가 복무하는 그 권력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예요. 결국 전혀 그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아마 더 역작용으로 큰 후폭풍으로 부작용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저런 발언은 정말 강하게 제재해야 되고 물론 지금 YTN에서 방송을 예.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예. 드리면 좀 이제 우리 저 정은석 비대위원도 그렇고 박지 아나운서도 그렇고 이종행 씨도 그렇고 비교적 젊은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 정은석 비대위원도 보면은 어떤 언론이 지정한 2019년 차세대 리더 100인에 속해요. 그런데 저는 차세대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차세대의 뜻은 뭐냐면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말 뜻은 미안하지만 지금판은 아니다. 다음에 리더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 지금 이분들은 다 지금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지금의 리더들인 청년들이 기성세대가 저렇게 잘못된 얘기를 하고 패싸움을 할 때 그러지 말라고 더 나은 일을 해야만 아 지금 리더가 낫다라. 차세대가 아니고 현 세대가 젊은 세대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될 텐데 그거 봐라 젊은이들 뭐 하니까 어른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고 더 왜곡되게 자기 혼자 튀려고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오히려 낡은 기득권층의 지지를 더 확대해주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좀 비교적 젊은 분들이 훨씬 더 기성세대의 잘못된 점을 일침을 가해서 균형을 잡아가고 예. 아,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맡겨보자는 국민들의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젊은이들이 어른보다 더 심하게 더 사실을 왜곡하고 패싸움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의 발언 논란도 사실은 YTN 라디오 진행자, 이동혁 씨도 YTN 라디오 진행자, 박지 아나운서는 TBS에 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YTN 방송에서 한 발언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그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김관선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커밍아웃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봄물 쏟아지듯이 라디오 진행자는 사실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기울어지지 않고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나와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디오 진행할 때 중간적인 입장처럼 얘기할 때는 이건 유선이었느냐 진실성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 앵커 같은 경우는 채널A 소속이잖아요. 예. 그럼 직장 소속이면 선거 관련된 교육을 받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아요. 맞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프리랜서들, MC들은 그런 교육을 전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니까 물론 뭐 검사 중에 한 분도 사실은 검사하면서도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나게 떨어진 그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는데, 적어도 라디오나 아니면 방송을 진행할 정도 되면 이제 직장 소속이 아니면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방송국에서 진행자로 임명할 때는 방송국에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은 수료증을 가져와라. 아니면 시켜주든가 그 교육을. 그 정도의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아, 그럼 우리 방송국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뭐 4시간, 4시간, 8시간 참여해서 그거와 관련된 교육 수료증, 증명서를 내라. 그렇게 해야지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어떤 생각의 어떤 균형성을 좀 맞출 수 있고, 또 방송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런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누구누구가 굉장히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 떨어지구나. 그거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한편으로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게 어떤 국민의 시각과 정서에 전혀 동떨어진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채널A는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성평등 교육을 법정 의무교육 이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성평등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지혜 아나운서가 안희정 지사 사건 때도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지혜 씨가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을 파탄을 낸 거예요. 더욱더. 저도 김지혜 편 안 든다고 사실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편을 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희정 와이프가 제일 화해야 될. 그렇죠. 저는 피해자, 안희정 와이프, 그 아내분한테는 정말 공감할 수 있거든요. 안희정 지사 사건 때도 김지은 씨가 가정을 파탄했다라고 발언했었군요. 예. 근데 저기 박지혜 아나운서 발언 때도 이제 이동영 씨랑 같이 이제 나온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뭐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김광삼 변호사님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 수준이 다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지금 이제 앞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바로 서울시 비서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성희롱, 성폭력의 문제들을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농담이란 이름으로 자행됐던 폭력들이 숱하게 많았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로잡느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숙제였던 거고, 그걸 이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서울시에 과감하게 하려고 하는, 성평등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이런 거에서 저희가 굉장히 참담함을 느끼는 건데, 지금 이제 방송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기로서 사회 분위기를 끌고 가는 건데, 지금 YTN이라든지 TBS라든지 물론 다 이제 민영 방송이긴 하지만 YTN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가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국가 공공기관들이, 그리고 TBS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출자해서 서울시의 세금이 굉장히 운영 자금을 많이 쓰고 있는 방송들인데, 더 공익성을 가지고 가야 할 방송에서, 글쎄요, 저런 진영 논리 속에 진영 논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진영 논리 속에서 판단하고 발언하는 사람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건 좀 부차적인 얘기긴 한데, 아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근데 그 용어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수성이라는 말은 보통 소녀적 감수성,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단지 예민하고 안 예민한 차원에서 이 성인지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이 용어가 맨 처음에 도입됐고 시작됐는지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폭력 인지 가능자 불가능자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2차 가해 발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네티즌이 이 피해자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울트라급으로 강력하길래 이런 문제를 삼느냐라는 그런 2차 가해를 했거든요. 단지 감수성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탑재되어 있어야 되는 인지인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일부 패널 발언 중에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성인지 떨어지는 사람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는 발언은 그 취지가 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 바로잡고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풀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풀에 나왔는지 만나보시죠. 자,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오늘의 핫플인데, 이재명 지사의 결론 대법원 7-5 두 표 차이로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 표 차이로 이 지사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무죄에 찬성하는 의견은 7명이었는데요. 계획 연설과 달리 TV 토론회는 즉흥적 공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방송에서 한 거짓말은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 의도적으로 불리한 사실을 숨겨서 왜곡했다. 공표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면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없다. 있다. 라고 반대를 5명이 표명을 했습니다. 두 표 차. 두 표 차이고. 이재명 지사는 이 두 표 차이로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정치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밝혔던 이야기 직접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토론의 경우에는 연설 등의 경우와 달리 적흥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하였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다수 의견과 같이 후보자 토론의 토론 과정 중 발언이 적극적,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 발언을 한 후보자만이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제 판결의 어떤 이유랄까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이제 어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이재명 지사가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답변 자체가 그게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설사 뭐 약간 왜곡되게 국민 입장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그건 죄가 되지 않고 어떤 적극적 공표를 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파기 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굉장히 뭐 김명수 대법관이 판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모든 것을 판결 위에 담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이유 자체는 왜 무죄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지사 측이 주장하는 의견을 거의 다 이제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어제 무죄 파기 환송 취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검찰이 낸 의견대로 했겠죠. 그래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어제 좀 놀란 게 만약에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취지가 저는 뭐 나올 거라고 뭐 상당히 예상을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히려 반대 의견이 한 다섯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그래서 7대 5인데. 이게 소수 의견이라고 하지만 7대 5라 소수가 소수가 아니네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률적으로는 소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13명이 사실은 전화를 네. 참여하는데 김선수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의 전 사건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회피를 했어요. 그렇군요. 12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서 한 명 찬성 의견 7명이잖아요. 한 명이 반대로 하면 6대 6이네요. 6대 6이 되면 다시 또 심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7대 5가 되는데 6대 6이 될 수도 있는데 캐스팅 보트를 누가 주고 있었을까? 그래서 흘러나온 얘기는 대법원장이 쥐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아직 저희가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 대법원장은 일반적으로는 다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 6대 5 정도 됐었는데 그때 한 분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는데 뭐 물론 이재명 지사가 뭐 위헌법률 심판도 제청하고 공개 재판도 요구하고 엄청나게 법정 투쟁을 했죠. 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다. 김병 박사님 그러니까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사실과 관련돼서 그런 적 없다라고 부인했던 사실과 다른 거짓의 말 이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냐 없냐를 갖고 7대 5가 나온 거잖아요. 네. 반대 5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건데
야당의 비대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지사가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다라고 했던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오가는 판결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번 판결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에 대한 숱한 시비들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생각합니다. TV토론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서 TV토론 이전과 이후에 후보들이 지지율이 얼마나 갈렸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3차 토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토론 과정들을 보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아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 TV토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겁니다. 예. 이재명 지사의 선거 토론을 보게 되면 즉흥성과 소극성 두 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게 준비된 원고를 가지고 준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오가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문제 삼을 수 있냐는 취지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그런데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TV토론을 준비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나 광역단체 잔치장 선거 정도가 되게 됐을 경우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대 후보가 무엇을 공격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참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TV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를 즉흥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럼 앞으로 선거 TV토론 과정에서 나와서 불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다음에 이건 이제 즉흥적인 상태에서 나왔던 거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예. 두 번째는 소극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토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후보가 물어보게 될 텐데 가장 뼈아픈 질문들은 결국 누군가가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상대 후보가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 세간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질문들을 당연히 선거 과정에선 상대 후보가 물어보게 될 건데 아 물어보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답했다라고 예.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한 그건 당연한 건데 예, 무죄 취지로서 바라보는 측면들을 강하게 강조가 되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보궐선거도 있을 거고 내후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을 건데 이 대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상당히 좀 선거가 어렵게 혼란스러워지진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대법 판결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몫은 다시 입법부로 돌아갑니다.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해석 여지가 아닌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소감이랄까요? 들어보시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해주신 대법원의 경의를 표합니다. 보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현재 여러 조사에서 지지율이 또 정부 수행을 비롯해서 높은 평가 얻고 계신데 이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역시 우리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앞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과 관련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한 남성이 뭐 신발을 던지는 일도 있었고요.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0가지 질문을 요구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연설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21대 국회는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여러 이제 연설 중에 특히 협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손바닥이 맞추셔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반드시 부동산을 잡겠다. 투기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 한 대통령의 두 가지 강조의 말이었습니다. 야당의 조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셨고 저희들이 그런 예상을 하고 질의를 10개를 보내드렸는데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래서 협치를 늘 강조하시는데 민주당의 하는 행태를 보면 독치하려고 작심한 것 같아서 헷갈린다. 협치는 우리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달라. 협치와 관련돼서 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부동산 값을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는데 공교롭게 청와대에 있었고 또 민주당의 의원인 진성준 의원이 한 방송에 생방송 토론이 종료된 직후에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토론회 직후, 종료 직후의 발언인데 100분간 토론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어요. 방송 종료 직후 상대 출연자가 김연아 미통당 비대위원인데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진성준 의원이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집니다. 이미 부동산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라고 발언을 했는데 마이크가 꺼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인터넷 방송에 고스란히 전파를 탔고요. 지금 논란이 되자 김연아 의원은 그때 당시 아니 여당 국회의원이 집값 안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냐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실컷 정부 정책이 집값을 떨어뜨릴 거사라고 진성준 의원이 강조를 했는데 방송 종료 직후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 부동산이 이게 어제 오늘 일이냐 라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 진성준 의원이 논란이 되자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 내용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재명 기자, 일단 뭐라고 해명을 한 겁니까? 예, 두 가지 점을 해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정부 대책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취지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값이 떨어지는 게 더 문제다라는 게 김연아 의원 얘기였죠. 그게 이제 국민 경제에 더 큰 악영을 미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 때문에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발목을 잡으려는 그런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렇게 진성준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주장 자체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뭐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긴 떨어져도 국가 경제에 부담될 만큼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집값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동산 대책을 더 비상한 각오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다라는 게 지금 진성준 의원의 해명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글쎄요. 김연아 의원이 그 뒤에 다시 한번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토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 뒤에 해명까지 더 있었으면 더 뭔가 분명하게 좀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김연아 의원의 그리고 진성준 의원 두 사람 간의 문답만 보면 김연아 의원 문답에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이제 진성준 답변 자체가 지금 마치 그 부동산 대책이 그렇지 않아도 22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오히려 시장은 거꾸로 갔다. 이런 게 지금 대책인 반응인데 그거에 대한 인정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많이 이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미 뭐 야당에서는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당에서는 뭐 취중 진단 같은 토론 진담이다 뭐 이렇게까지 논평을 냈던데 진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해명들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김영주 의원님, 네. 진성준 의원의 지금 발언 보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진다. 부동산이 어제 오르느냐라는 이 발언이 마치 논란의 핵심은 100분 내내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방송이 끝나자마자 절대 안 떨어진다라고 자기 부정을 한 것인지라는 논란이 일자 이재명 기자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취지가 아니라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국가 경제의 부담감만큼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취지의 발언인지 네. 이제 해명은 나왔으니까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준님 들으시기는 어떻습니까? 김연아 의원이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하신 거죠. 정부가 일부러 경제에 부담이 갈까 봐 집값을 안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방책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된 방책을 안 쓰고 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진성준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해도 잘 안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지혜로운 답변을 했어야 된다.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건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잡겠다 이런 정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 연설 이후에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남성이 어제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장면.
당장 저희 대한민국을 뜨느라. 자, 바로 저 신발을 이제 던진 건데, 김영주 의원님, 이게 뭐 부적절하죠. 권수를 향해서 신발을 던진다니요. 부적절하고, 사실은 뭐 본인은 뭐 저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영어인들이 굉장히 호되게 아마 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 사회에서 저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막 중한 별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경호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청와대 게시판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자기로 인해서 많은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사실 어떤 문화에 따라서는 구도를 던진다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뭐랄까 정제된 방법으로 자기 여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핫플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시간인데 오늘 어떤 사건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교 곽대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군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이 숨진 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임실 군청에서 근무하는 이 여성 공무원은 성폭행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오늘 의문점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문점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극단적인 선택 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임실 군청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성 A 공무원은요. 성폭력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 라는 문자를 남깁니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사망 하루 전에 지인에게 정기 인사 이동으로 과거 성폭력을 가한 간부와 일하게 돼서 힘들 것 같다 라는 본인의 심경을 문자 메시지로 토로합니다. 지난 8일 군청에도 피해를 호소했었다 라는 설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 측에서 나왔는데요. 인사부서 관계자에게 지난 8일에 의심 없이 차에 탔을 뿐인데 해당 공무원이 차 안에서 갑자기 성폭력을 가했다. 성폭력을 한 국장 과장과 어떻게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피해를 군청에게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곽 교수님. 네. 사실은 지금 박원순 시장의 이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세간이 뜨거운데 임실군청에서 근무했을 때 여성 공무원이 본인의 지인에게 나에게 성폭력을 가한 국장 과장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힘들다. 그리고 인사 담당 관계자에게 이런 피해를 호소한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새로 상사로 이제 맞이하게 된 분이 과거에 이제 자기에게 이제 성폭행을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성추행을 한 번도 과장으로 있다. 뭐 이런 문자를 지인에게 보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사실을 이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도 알렸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그 결정이 뭐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것 물론 진위 여부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여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해당 여성 공무원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였을까요? 사실 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이제 성폭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뭐 그런 걸 느낄 정도로 고통스러운 기억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의문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건데요. 군청은 피해를 보고 받았을 텐데 대처 못했나 안했나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8일 군청은 해당 여성 공무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10일 해당 여성의 집에 군청 직원들을 보냈지만 못 만났다. 그 이후에 A씨가 13일에 출근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철수했다. 그런데 출근을 하겠다라고 말했던 날짜 이틀 전에 여성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군청 관계자가 성폭력 담당 여성 정책과에 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불의의 사고를 방조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곽 교수님, 네. 이 정부의 매뉴얼이 있었다라는 것, 네. 매뉴얼대로라면 여성이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을 때는 보고를 해야 했었다라는 건데 네. 임실군은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지금 비판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인사 담당자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담당 부서는 보면 여성 청소년과에 그런 어떤 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우선 좀 알리고 그리고 이제 기관장에도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고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하는데 민원 담당자에게 제대로 이제 그 사실을 전달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임실군청 관계자는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특정 지침을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만 문제가 오니까 그렇다면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교수님 보고하셨나요? 월요일에 보고했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목숨으로 증명하지 않았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임실군청의 간부, 가해자로 지목된 분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같이 그랬다든가 뭐 모여본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베스트한 순환자를 보고는 그런 자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계 같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제가 심장이 개인 얘기 들어보면 저도 가족이 있고, 얼마나 고통이 지금 심해 들어요. 지금 가해자로 지목한 간부는 들으셨듯이 30년 전 잠시 함께 근무했었다. 매우 억울하다. 내 결백함을 드러낼 것이다.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성폭력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층에선 목숨을 끊어가며 피해를 증명한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사실이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곽 교수님, 네. 이게 사실은 진실 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정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련인들의 진술을 정확하게 좀 확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휴대전화도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갖다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이미 우울증 뭐 치료 이런 걸 받았다 하니까 병원의 기록들 이런 거 확인하게 돼 언제부터 이제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사건 아직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파남이었습니다. 곽경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장마 기간인데 비와 더위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주말 날씨 어떤지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남혜정 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아침부터 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걸 보니까 오늘 얼마나 더울지 짐작이 갑니다. 오늘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이와 동시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까지 있어서 접이지 못한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등 내륙 많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 구름은 워낙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얼마나 강하게 올지 예측이 어려운데요. 오늘은 5에서 70mm로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크겠습니다. 돌풍과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면 비를 양동이로 쏟아 붓는 느낌이 들 정도의 세기입니다. 곳에 따라 우박도 떨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해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까지 이어진 뒤 다음 주 내내 전국 많은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사이 강하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정보 자주 확인해주시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름 휴가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자리를 비우는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깜짝 앵커를 초빙을 했습니다. 두 분을 모셨는데요. 누군지는 아직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깜짝 앵커가 진행하는 김재 돌직구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한 주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휴식을 갖고 또 충전돼서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상한로 인터넷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